안녕하세요. 오락교 TV 이승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리프팅 실제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에는 워낙 리프팅에 관심이 높다 보니 피부과에 리프팅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대 때부터 리프팅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러다 보니 매우 다양한 리프팅 시술과 레이저 치료들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치료를 잘 받으시고 효과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간혹 막상 받아본 효과가 전혀 없더라 또는 받은 직후엔 효과가 좋았는데 금방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지금 내가 리프팅 치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하면 한 번쯤은 들여보셨을 치료 후기들일 겁니다. 왜 저런 후기들이 생겨나게 된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효과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리프팅 치료를 받기를 위해서는 우선 노화의 과정을 이해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의 피부는 크게 피부, 근육층, 지방층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보면 특수하게 피부층과 근육층을 붙여주는 스마스층도 존재합니다. 젊을 때는 지방층과 진피층의 콜라겐이 충분하게 있어 피부를 팽팽하게 하고 탄력있게 해주며 또한 피부층과 근육층을 붙여준 스마스층이 튼튼하여 피부를 잘 당겨주게 됩니다.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지방이 줄어들어 볼륨이 감소되고 콜라겐은 줄어들고 부서지면서 탄력을 잃고 줄을 발생시킵니다. 스마스층도 점점 약해지는데 이는 피부가 처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리프팅 치료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서서히 발생하는 볼륨 감소, 콜라겐 감소, 스마스층의 약화를 교정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각각의 노화 원인들은 따로따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한 가지 치료만으로는 효과적인 리프팅 치료 효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죠. 또한 콜라겐이나 스마스층의 경우는 치료 한 방에 바로 재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회 치료로는 효과를 보기 매우 어렵고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치료가 진행되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꽤나 많은 분들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한 가지 리프팅 시술만을 받거나 자신의 상태에 맞지 않는 치료를 받아 효과를 못 보신 분들도 많고 또는 콜라겐이나 스마트층 재생과 같이 반복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임에도 1회만 받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 아마 리프팅은 효과가 없다라는 후기를 남기시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실제 치료한 환자분의 치료 진행 상황을 소개해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40대 초반의 여성 환자분이십니다. 큰 문제점이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앞광대 쪽의 볼륨의 감소가 보이고 탄력이 약간 저하된 느낌이 있습니다. 콜라겐 감소로 인한 이마와 눈가 쪽의 주름 역시 약간씩 보이고 있습니다. 양측 볼은 양호한 편이지만 약간의 처짐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계획은 약간의 볼륨 감소와 진피층 콜라겐 재생을 위해 수세럼 주사, 피부 처짐 및 탄력 저하 개선을 위해 텐세라를 계약하였습니다. 수세럼 주사의 경우 4개월 간격 2내지 3회 추천드리며 텐세라의 경우 3내지 4개월 간격 3회 정도 추천드립니다. 수세럼의 경우 1회 시술만으로도 즉각적인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텐세라의 경우는 1회 시술로는 효과가 미흡하며 시술이 반복될수록 피부 처짐이 조금씩 개선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수세럼 1차 시술 받은 후 4개월 경과 사진입니다. 볼륨이 약간 살아나서 앞광대 쪽과 이마 쪽이 밝아지고 피부가 팽팽해진 느낌입니다. 앞광대 쪽 피부 처짐도 일부 호전된 양상입니다. 이마 쪽 주름이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팔자 주름 역시도 호전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눈가 주름이 약간 개선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수세럼 1회 치료만으로도 피부 전반적으로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피부에 수분감이 더해지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피부가 더욱 촉촉해지고 건조함으로 인한 당김이 줄어든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수세럼과 텐세라를 병행하여 치료를 반복하였습니다. 보통 4개월 간격으로 수세럼과 텐세라를 각각 3회씩 병행하게 됩니다. 3회씩 치료를 마치고 4개월 경과 사진입니다. 점점 피부가 팽팽해지고 탄력이 생긴 모양입니다. 이마, 앞광대, 팔자주름 모두 좋아진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피부 윤곽선도 더욱 좋아진 모습입니다. 측면 사진에서도 이마, 앞광대, 팔자주름이 호전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피부가 보다 탄력적으로 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젊어진 얼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세럼에 의한 피부 탄력 개선과 콜라겐 재생, 수분 공급, 텐세라에 의한 피부 처짐 개선과 탄력 개선이 합쳐지며 얼굴 전체적으로 리프팅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각의 환자분들의 노화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리프팅은 매우 좋은 결과를 주게 됩니다. 단 한 가지 치료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을 복합적으로 치료했을 때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상 탄력이 떨어진 40대 여성의 얼굴 리프팅 케이스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얼굴의 처짐과 노화가 걱정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락교 TV 이승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